안녕하세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은 그러나 옆집 영철이 엄마도 몰랐다는 특종을 가장 먼저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이찬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 그리고 새아이 엄마이자 종횡무진 끊임없이 활동 중인 이효원 씨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게요. 배우 이영애가 드라마 이몽에서 하차한다고 합니다. 배우 이효원 씨가 새롭게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효원 측은 14일 현재 이몽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세부 사항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이효원의 출연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극중 조선의 여성 외과의 이영진을 연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드라마 이몽의 내용이나 캐릭터 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이몽 여주인공으로 이영애가 확정됐으나 스케줄상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영애 소속사 굿피플 관계자는 이영애가 이몽에서 하차한다며 차기작 관련 여러 작품을 놓고 검토 중이었는데 기존 해외 일정으로 인해서 스케줄 소화가 어려워서 최종적으로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이몽은 일제강점기 경성과 만주, 그리고 중국 상해를 배경으로 펼치는 첩보 멜로드라마인데요. 독립투쟁의 최선봉이었던 비밀결사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과 일본인에게 양육된 조선인 외과의사 이영진이 상해 임시정부의 첩보요원이 된후 태평양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활약하는 블록버스터 시대극인데요. 남자 주인공의 김원봉 역에는 유지태 씨가 확정돼 있다고 합니다. 오는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제작되는 작품이고요.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민족 영웅들을 소재로 만든 드라마 이몽에 대한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이몽은 올가을 몽골 상해 등의 로케이션을 시작으로 본격 촬영에 돌입하게 되고요. 내년 상반기 MBC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고 읽는 뉴스보다 더 상쾌하고 스페셜한 동네방네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흥미로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께 특급 배송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